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 그리고 거기에 오늘장 키워드까지 쏙쏙 담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이상로의 빨간 주식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코스피가 0.68% 하락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0.12%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25원 26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환율이 전일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자, 올랐던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했다. 글로벌적인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환율이 원화 약세기조가 좀더 나타날 수 있었다. 그만큼 달러화가 강세가 진행됐기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가 이 1940포인트가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이라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이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합니다. 오늘 0.1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특징 같이 보기 전에 먼저 수급 내용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잠깐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3,11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자, 기관도 지금 오늘 2,985억 원 매도를 했거든요. 거기에 개인만이 지금 오늘 상당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모처럼 이제 투신이 매수가 들어왔지만, 연기금이 오늘 매도, 그리고 기관도 매도, 외국인 매도였어요. 시장이 뭐 개인 수급으로 해서 시장을 올리기는 힘들죠. 방어적인 측면을 가능해도 올리기는 힘들고, 또 지금 현재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연기금. 근데 연기금이 지금 매도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 지수를 지키기는 상당히 힘들었다. 대신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방도 제한적이지만 하방도 제한적일 것이다. 하방 자체는 1850포인트 전으로 일단 단기적인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뭐 오늘 물론 지수 자체가 하락을 했지만 거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얼마만큼 더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 부호를 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그 의문 부호를 달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번 장중에 하락하다가 지금 뽑아냈었는데, 1905포인트가 저점을 한번 형성됐는데, 한 1850포인트 요 정도까지는 하락을 좀더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한 1880포인트 전후로 해서도 다시 한번 지지 권력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앞에서 작은 박스권이 또 존재를 합니다. 예, 지금 보면 하방에서 첩첩이 좀더 지켜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빠질 때는 기회로 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지고 그쳤습니다. 반등 탄력을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 9시 55분에 한번 바닥을 다졌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12시 30분에 바닥을 또 다졌는데, 자, 이런 움직임을 보시다시피 지금 하단에서 상당 부분 강하게 지금 잡아주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수급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일단 코스닥 수급인데요. 지금 개인이 오늘 상당한 매수, 너울로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죠. 특히 또 여기서도 연기금이 조금 파는 모습이었고, 외국인도 일부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지금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일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붙었기 때문에 뭐 8월달 이후부터는 한번더 한결 더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 자체, 국내 주식 증시가 좀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이 좀더 풍부해진다는 뜻이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의 수급이 매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조금 뼈아프다.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지금 양시장이 그래도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센 겁니다. 지금
자, 계속 보면 일단은 미중무역 분쟁 그리고 게임주 요두 가지 멘트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미중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자, 미중무역 전쟁 불확실성에 아시아 증시가 약보합 마감을 했다. 물론 중국 증시도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었다.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어서 바로 코스피가 하락을 했죠. 자, 미국은 퇴직연금,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마! 라는 발언을 쏟아냈고, 미중 금융전쟁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다시 얘기를 했던 것이, 오늘 백악관에서 Q&A 질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뭐라 했어요? 대답하기 싫다. 중국에 가서 직접 물어봐라. 중국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장중에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더 완화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장후반 들수록 이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게 나라 대 나라 간의 일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끼리 싸워도 어때요? 며칠 가는 부부가 있죠. 그죠? 우리가 형제나 또는 자매, 남매끼리 싸워도 며칠 가잖아요. 하루 만에 풀릴 수도 있지만. 근데 하물며 사람 대 사람 간의 싸움도 그 하루 이틀 가는데, 나라 대 나라 간의 싸움이 이 단기간에 끝난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때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초에 말씀드릴 때도 5월달에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더 장기화될 수 있다. 여기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가뭄이 감돌 수 있다는 유튜브 영상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개별주 장세가 연출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 이런 개별주 장세는 쉽게 끝날 분위기는 아니죠. 대신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거기에 그 미중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희토류 관련주와 대두 관련주. 희토류 관련주, 대두 관련주 유튜브 영상 따로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하셔서 보시고. 자,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 잠깐 짧게 본다면, 일단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희토류 관련주 안에서. 그러니까 요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아,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요두 가지 하고 밑에 요 종목군들 사진 찍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필드, 해인, 세노텍, 티플릭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금은 소위 얘기할 때뭐 잡주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희토류 관련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대두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샘표와 샘포식품이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상당히 격화될 때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것이 바로 샘표예요. 그 정도로 2018년도 7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이두 가지 종목을 좀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대두, 바로 콩이 주 원료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두 관련주에 대한 수혜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입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이 게임주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1분기 호실적까지 기록한 게임주들이 향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확률형 게임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오늘 게임주들도 다 반등 나왔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 샘표하고 우리가 유니온은 차트를 잠깐 분석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니온부터 잠깐 보시면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지수와 다르게 움직여요. 우리가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올라왔죠. 오히려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들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어요. 딱 정반대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만큼 코스닥도 강하다는 거지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자, 지금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얘기 나올 때만 들썩들썩거리거든요. 근데 앞서서 우리가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자, 앞에 이 물량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 자체가 빠져나갔던, 그냥 일방적인 빠져나가는 물량이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하락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물량 이후에 지금 보면 여기서 한번 큰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번 지지를 밟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한 4,800원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지지 본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봉을 넘어가서 본다면 일단은 반등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자, 이 자리가 지금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 5,100원대, 5,000원대가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아까 전에 4,750원 정도, 아까 4,800원이라 했죠. 그 자리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지금 마지노선 자리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분봉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4,750원, 4,800원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보면 자, 오늘도 이 자리를 한번 지지를 밟고 앞에서 지지를 밟고 강하게 뽑아냈어요. 강하게. 자, 고가 권역에서 물론 거래량은 나왔지만 지금 잔파동 자체가 좀더 붙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단기로 좀 달려들었다는 뜻이죠. 그요 자리를 기점으로 꾸준하게 이제 앞에서 지지가 됐던 것이 이 뒤에부터는 저항이 되었고 지금 요번 그 자리를 지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내일도 요런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밟고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유니온이나 샘표도 쉽게 죽진 않을 것이다. 샘표도 마찬가지로 반등세가 좀더 연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차트로 봤을 때는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으로 넘어가서, 자, NC소프트가 오늘 신고가를 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웹젠이라는 위메이드, 이런 종목군들이 밑에 따라 올라가면서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사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게임주들 방학이 길어졌습니다. 그 방학이 길어지면서 지금 유료 게임사들이 상당 부분 실적 자체가 1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확률형 게임에 대한 규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게임에 대한 규제가 있다. 그 지금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느냐?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확률형 아이템에다 확률 정보를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이제 2018년도 5월부터 진행됐어요. 근데 국내는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하원 문화 미디어 스포츠 위원회가 도박으로 분류를 했고 미성년자 판매 금지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자, 벨기에나 네덜란드도 거래를 통해 금전적 가치로 환원 가능 시 도박으로 판단을 한다. 일본도 온라인 모바일 게임 사업자 협의회에 자율 규제를 시행 중이다. 2016년부터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이라는 부분과 조금 맞물리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산업은 별개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확률형 아이템으로 돈을 많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0.0008,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죠, 사실. 우리가 이제 1%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이 아니고,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뭐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10만분의 1이나 만분의 1 정도로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아무리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질을 하더라도 확률이 떨어진다고. 심지어 그 몇몇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광활하는 부분으로 아이템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뭐 지금 뭐 무력이 플러스 10이다. 근데 이것을 플러스 15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이런 광활을 할때이 무기가 깨져버리면 그 무기가 날아가 버려요. 그이 10도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런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큰 반등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저는 그 시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게임주들이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NC소프트를 따라서 갈게 아니고
아, 저건 어느 정도 꼭지를 치겠다. 오히려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를 돌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게임 산업 육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만 확률형 게임 자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NC소프트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보면 뭐 74만원대가 돌파해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더 사야 된다. 뭐 더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꼭지가 한 80만원 전후라고 봐요. 80만원 전후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 부근에서는 저는 매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매수를 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관망에 대한 포지션으로 차라리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웹젠이라든지 또는 위메이드 같은 건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죠. 최근에 뭐 엑토소프트 이런 것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도 볼게요. 오늘 상악가 같은 종목군들인데 일단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 1분기 호실적이 지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면 오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오늘 나왔어요. 한 50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 요 정도 거래량은 그리고 고점 시그널이 딱 떴죠. 요거는 이익실현 물량도 일정 부분 섞여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심하자. 조심하자. 지금 이거는 매수에 대한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요것이 120월선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120월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여기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넣었고 난날 주가가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과매도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한번 출렁거렸으니까 그냥 지금 이거는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에요. 여기서 큰 의미를 두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나온다면 한 11,000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넥스트 BT도 합병 대상인 TCM 생명과학이 진단키트를 수출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 마찬가지로 넥스트 BT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지분 구조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바이오 리더스라는 업체입니다. 이 바이오 리더스가 지금 현재 39.1%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반등이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TCM 생명과학도 있죠.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 리더스도 반등이 나오고 지금 넥스트 비트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은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연속성을 조금 더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등을 좀 더 붙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겠고 마찬가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KT그룹의 온라인 광고 대행사입니다. 공모 가격이 8,500원이었고요. 그 공모 가격 이후에 지금 물량이 떨어지고 이 3,900원 그때까지 약 절반 정도 50%까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오늘 11,8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 신규 상장됐던 종목군들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보면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보호해수 물량이 정해져요. 그럼 보호해수 물량이 있을 때 올리거나 또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군도 있는데 이것은 전장 같아요. 그 보호 물량이 있을 때 주가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6개월 이후면 지금 3월 달이니까 4, 5, 6, 7, 8, 9,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까지는 좀 더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 부분 자체는 저는 조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대주주가 일단 나스미디어하고 KT입니다. 그러면 나스미디어나 KT의 임원이나 임직원들에 대한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들 잡히지 않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 물량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보면 1200만 주예요. 보통 주식수가 현재 1200만 주고 이 1200만 주 안에서도 지금 보면 대주주 물량하고 자사주 빼면 75%죠. 75% 빼볼게요. 그 0.25가 되잖아요. 남는 게. 자, 그럼 1200만 주 곱하기 0.25
그럼 300만 주, 채뭐 370, 270에서 300만 주 정도가 지금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유통 물량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270만 주를 합시다. 곱하기, 지금 현재 가격이 11,800원이니까. 자, 그 300억이거든요. 300억짜리는 다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주도 세력들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광고 마케팅 회사들이 주가가 좋습니다. 뭐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제 인크로스, 어드레서블 TV 관련한 종목군들도 지금 주가가 반등을 깨부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네, 내일장 관심주 이제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전일 했던 종목이 이제 라온시큐어하고 우리 파마리서치 프로덕트하고 엑스큐어였었는데, 자, 라온시큐어 박수칩니다. 박수. 자,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뭐 보안 관련해서 상당 부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했고, 오늘 17% 급등 양상이 또 나타나면서 또 연속적인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고, 거기에 이 회사가 또 발표를 했던 것이, 자, 지자체 공공 서비스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반 DID 플랫폼 구축, 그리고 경남 모바일 신분증을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제가 이 뉴스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비밀로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좋은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왔고, 이 자료로 인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고, 이 재료도 노출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기 고점을 찍을 건데요. 그 다음 파동은 조금 쉬다가 다시 한번 더 강한 파동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대신 시간적인 부분은 소요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요. 파마리서치 프로덕트도 시장 상황 대비해 가지고 뭐 긍정적 흐름이 계속 이어졌죠. 이것도 여기에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데, 첫 번째 좋은 모습 보였고, 두 번째도 뭐 지금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엑스큐어부터. 일단 한솔시큐어인데요. 최근에 그 급락폭이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성적 하락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두 번째 하락은.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을 좀더 붙일 수 있다. 최근에 또 보안 관련주, 모습들이 상당히 좋죠. 그러면 지금, 엑스큐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뭐 휴넷시온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지금 바닥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윈스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 패턴인데, 지금 한솔시큐어만 지금 조금 부진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보합이고 한번 더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팜웹신, 팜웹신. 자, 팜웹신은 우리가 전에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자,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모습이 다 좋았어요. 자, 알테오젠, 전에 보면 16%, 25% 장중에 움직이고, 오늘 또다시 한번더 올랐고요. 자,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이 어제도 좋았고, 오늘 또다시 한번더 반등을 덧붙이는, 뭐 약보합이지만, 이 정도면 뭐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전일 양봉에 대해서 뭐 건전한 조정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메드팩토도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죠. 자, 지금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유일하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바로 팜웹신입니다. 팜웹신이에요. 그만큼 바닥권역에서 아직까지 주가가 안 움직였고, 또한 가지는 이 팜웹신이 우리가 이제 AACR 같은 경우에는 임상 함악회죠. 이 학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ASCO라고 우리가 임상 종양학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파메신이 요번에 이 ASCO에서 초록을 등재할 예정이었어요. 초록 색깔이 아니고 초록이라고 거기에 포스터 비슷한 거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등재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팜웹신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고, 이 정도 빠졌으면 저는 바닥이 한번 드러났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도 좀더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샘표. 자, 샘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저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좀더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이 장기화된다면 샘표의 지금 가격대는 저렴한 가격대다. 그렇게 보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자, 라운시큐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뭐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분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가족분들하고 매매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매매 내역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빨강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종목분들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빨강색으로 따로 표시를 또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선택 집중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더라도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하는 종목인데요. 이 4월 1일날 요게 이제 IT센이었는데 IT센이 오늘 또다시 또 올랐죠. IT 인프라 구축 관련해 가지고 또 오늘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저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드리는 종목은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들은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항상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의 큰 상승이 나타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한번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금 하단에 뭐 넷마블이나 이런 것도 우정바 이런 것들도 또 좋은 모습을 지금 이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는 종목을 못 찾겠다, 종목 선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신다면 성과를 내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뭐 요거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신력이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제가 누적으로 100%를 돌파를 해서,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가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명예는 제가 얻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 수익률 보시더라도 제가 뭐 6개를 차지했었고요. 스마트 밴드 2개월 88만원을 지금 할인가로 66만원, 지금 할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하시면 또 추가적인 혜택도 드리고요. 카드 할부도 된다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런 것들, 희토류 또는 대두 이런 것들 사진 찍어 놓고 꾸준하게 이슈가 될 때마다 움직인 종목군들이니까 참고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시장을 보셨고요.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 시장에서도 즐거운 매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